전화 오잖아. 아,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. 우리 선재 씨는 시도도 못 해보고 실패하나요? 아우, 시끄러워 죽겠다. 전화 좀 받아. 여보세요? 제 목소리 예? 들려요? 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류선재라고 합니다. 근데요? 저 아세요? 모르는데요? 저희 혹시 이클립스나 아세요? 저희 두달 전에 데뷔한 팀. 모른다고요. 실패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텐텐 친구의 햄승연입니다. 끊을게요. 잠깐만요. 선물 받아가셔야죠. 됐어요. 요즘 날 너무 좋죠? 나들이 가실 때 신으시라고 기능성 런닝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필요 없어요. 그럼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려나? 네, 그럼 최신형 실내 바이크는 필요 어떠세요? 없다잖아요. 그딴 거다 필요 없다고! 뭐 선물? 당신들이 나 다시 걷게 해줄 수 있어요?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? 그래줄 수도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건데요? 이런 장난치니까 재밌어요? 다들 좋겠다. 사는 게 재밌어서. 어딘가엔요, 날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신 이딴 전화하지 마세요. 방송국 확 물질러버리고 싶으니까! 아,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저희가 본의 아니게. 혹시 듣고 있어요? 듣고 있죠. 엄마! 엄마! 이거 좀 고마워요. 살아있어줘서.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. 곁에 있는 사람은.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봐요. 날이 너무 좋으니까. 내일은 비가 온대요.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.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. 소나기 듣고 햄승연의 텐텐 친구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